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센티케이션의 리스팅 디렉토리예요. 여기서 하나씩 이제 변화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유저 체인지부터 보시죠. 유저 체인지 보시면은 여기 지난 에피소드와 달리 이번에는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해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만들어뒀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체인지셋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셋,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와 보시면은 그냥 체인지셋이에요. 이전에 있던 거는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네임과 유즈네임 두 개만 평가를 베리데이션을 하는 체인지셋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얘는 패스워드까지 같이 이제 베리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눠둔 이유는 뭐냐니까 굳이 패스워드를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이 체인지셋을 쓰고, 그죠? 네임과 유즈네임만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얘를 쓰고, 그렇지 않고 레지스트레이션 패스워드를 평가에 베리데이션 할 경우에는 얘를 썼어. 그죠? 여기에 보면은 그 속에 체인지셋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보시면은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create user 돼 있고 그다음에 change user 하고 create user 두 개가 있었잖아요. 지난 에피소드에 구성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new 해서 새로운 폼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사용자, 새로운 유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폼을 구성할 때 얘를 썼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그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얘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폼에서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호출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 ChangeSet을 쓰지 않고 ChangeSet과 지금 보시면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스테이트의 종류.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컨이죠. 플러컨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있고 두 번째는 액터 체인지셋입니다. 액터 체인지셋에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그죠?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액터 체인지셋 속에 플러컨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포함되는지 같이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펑션들이 지금 피닉스를 구성하는 펑션들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피닉스를 구성하는 펑션들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펑션들끼리 계속 넘겨주면서 스테이트 관리가, 스테이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저 체인지 레지스트레이션에서 패스워드를 추가하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체인지셋을 호출했고, 그죠? 두 번째는 파라미터에서 패스워드, 그죠? 이 뭐예요? 지금 유저 얘는 플러컨이에요. 얘는 럼블 다음에 어카운트 아마 유저 이렇게 돼 있던가 아니면은 그냥 유저거나 둘 중에 하나죠. 볼까요? 어카운트 유저가 맞군요. 그래서 어카운트 유저라고 하는 스트럭트입니다. 그 스트럭트이고, 그리고 얘 이 스트럭트를 받아서 체인지셋을 거쳐서 나오는 건 얘는 뭐예요? 얘는 체인지셋이에요. 체인지셋 위에 나와 있죠. 액터 체인지셋. 샤워는 데이터 타입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위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럼벌 어카운트 유저이 얘죠. 얘입니다. 그리고 캐스트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유저 스트럭트가 캐스트를 거치면서 액터 체인지셋이 되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액터 체인지셋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유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젠지셋은 이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젠지셋의 데이터 구조를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IO inspect라고 여기에 IO inspect하고 그리고 밑에도 IO inspect를 하게 되면 얘는 user struct를 보여줄 거고 얘는 changeset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죠? IO inspect 상당히 좋아요. IO inspect는 받은 것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그 받은 것을 return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디버깅 툴입니다. 자, 그리고 validate required, validate length, 그리고 password hashing, 뭐 min, yes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두 개로 하죠. 우리 나 테스트 입히나게. 그런 다음에 put pass hash 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ut pass hash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put pass hash, change set. change set이 계속해서 change set 내려오죠. 내려와서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change set이 여기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하는 말은 여기 이 validation을 다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한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에러 메시지를 내고 중단되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단계를 다 통과해서 왔다는 거죠. 통과해서 왔으니까 그러면은 액도 체인지 셋 베리드가 true. 그죠? 베리드가 통과했다고 해서 얘가 다 통과했다고 해서 베리드가 반드시 true인 건 아니죠. 그죠? 폴스인 경우도 있죠. 우리 폴스인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컨트 이 경우 create change user 이 경우에는 change set을 다 통과하지만은 valid는 어떻게 되나요? valid 부분은 이거는 false죠. 이 valid 정보는 어디 있죠? 컨에 있죠. 컨 connection 그죠? 자 그런 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날라왔나? 엉뚱한 게 날라왔네요. 유저 컨트롤러가 왔네. 다시 유저 체인지. 그런 다음에 여기 다음에 패스워드에 패스 받았고 체인지. 체인지 패스워드 패스고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이게 컨이 아닙니다. 체인지셋입니다. 체인지셋에 있는 베리드 부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IO inspect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IO inspect 해서 change set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쭉 내려왔어. 자, 로그아웃하고 셀로 register batman 6로 하겠습니다. 6 batman 6 create user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줄줄이 나왔겠죠. 첫 번째 나왔던 건 change set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정신없이 되어버렸네. 다시 정신없이 되었습니다. IX 2번 1번이니까 위에 바로 위에 제일 먼저 다시 한 부분 볼까요? 너무 산만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자, 여기서 첫 번째 IO 여기다가 IO put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change set입니다. 어디에 change set이냐니까 Rumble account user의 change set. 그래서 볼 내용. 그죠?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에 지금 우리 또 출력할 부분이 여기죠. 여기는 IO put pass hash의 change set. 그죠? 자, 요렇게 두 개를 해놓고 그 외에 IO inspect 되는 부분을 다 지워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지금 요 내용은 리스팅에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리스팅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환경은 럼블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옮겨서 그러니까 실행하고 있는 럼블이죠. 이 부분에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귀찮고 하니까
뭐 나중에 이 럼블 부분에 들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 부분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이오 인스펙터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요 없죠. 일단 다 지워놓을게요. 지우고 이 부분은 우리 여기 들어와서 럼블밴 최종 버전에 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부분 하면서 한번 실제 럼블 웹에 그러니까 럼블 웹이란다 뭐라고 해야 되나 리스팅이 아니라 럼블 어플리케이션 여기죠. 럼블 어플리케이션에서 내용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putPassHash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내용되는 부분 change.css에서 password pass가 있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putChange에서 change.set에 password hash를 넣어두고 있어요. change.set에 그죠? change.set에 password hash해서 이것을 넣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putChange 이 부분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리포 인설트 했을 때 리포 인설트가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뭐라고 해야 되나 패스워드 해시라고 하는 부분 그죠? 이걸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패스워드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지 않고 패스워드 해시가 DB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유저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유저 부분이 유저 체인지 1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어서 어카운트가 어떤 식으로 다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